이번 시간에는 김병주 선생님이 그 단국대에서 그 하셨던 거죠. 한국 네네. 문집총관을 대상으로 해서 XML 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시간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한국문집총관 XML 구조 이해 하는 것을 이제 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 콜로키움에서 8월 25일 날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구글 문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겨울학교에서 그냥 XML 파일이란 게 있고 이런 게 파싱이 된다. 그래서 맛보기만 했더니 단국대에서 그래서 하는 걸 알려줄라.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갔었고요. 여기에 지금 필요한 뭐 산출물도 있고 산출 완료된 자료나 파싱 완료된 자료 같은 것들이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한국문집총관도 이거 다 손으로 다운로드 한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운로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쓰고 이 파일 다운로드는 성균관대 박소종 하나, 박소종 선생님 하나, 서재현 김민우 선생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손으로 다운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확대 좀만 자, 부탁드릴게요. 네,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에서 했던 겨울학교 내용을 조금 해서 김바로 선생님 자료도 있습니다. XML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 구조를 살짝 이야기 보여드리고 XML이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는 뜻인데 이제 인터넷에서 혹은 이제 웹에서 자료를 주고받거나 그거를 자료를 어떻게 퍼블리시 혹은 공개하거나 할때그 일종의 그 파일 포맷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중앙연구원 김바로 선생님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김현 교수님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XM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태그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한산 이씨라는 요소 값이 있고 그 요소 값에 태그를 앞뒤로 붙여가지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냥 텍스트를 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요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에 태그를 달아놓음으로써 이것이 인명이라는 태그, 엘리먼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인명 아래 유형이라는 어트리뷰트로 속성을 한번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붙여서 그 유형은 속성과 그 속성의 값은 성씨다라고 우리가 한번더그이 한산이시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ML은 이런 식으로 앞뒤에 태그를 활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값들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파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문집이라는 GitHub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링크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문집총관이 있는데, 한국문집총관은 기본적으로 data.go.kr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다운로드 받는데, 지금은 일단은 개헌 필경집이랑 고운집 두 개만 여기 GitHub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파일은 제가, 여기 링크에 한국문집총관 zip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 전체에 압축 파일이 있는데 압축 파일 안에 또 압축 파일이 있는 형태로 일단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고 한번 그러면 구글 포랩을 활용해서 바로 한번 XML 파일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문집에서 여기 API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XML V2라고 적힌 거 한국고점종합DB XML 여기를 주피터 파일을 들어간 다음에 open in 포랩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항상 제가 하는 실습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하죠?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하죠. 항상.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먼저 합니다.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해서 새로운 사본을 하나 만들어줘요. 새로운 사본을 만들어줍니다. 네, 시간 조금 걸리네요. 네. 그래서 네. 땡땡땡의 사본이 만들어졌어요. 화면을 좀더 키워볼게요. 그래서 한국문지총과 XML 파일은 지금 여기 링크가 있는데 링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링크를 들어가 보면 이동을 합니다. 에이터.go.kr에 들어가면 한국고전문학원이 주는 한국문지총관 여기 이,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1250권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씩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이걸 올렸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259권입니다. 다 해서. 1259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올렸던 파일은 이거 다 다운로드가 돼서 하나의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원문 XML이라고 해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오늘은 요건 다루진 않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해 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요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엠파이어라고 멀티 프로세싱 하는데 유용한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패키지는 LXML이라는 패키지인데 파이썬에 내장된 XML 파싱은 아니고 XML 따로 좀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속도 차이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좀더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믿고 한 쓰고 있습니다. LXML이 있고 문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를 실행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그다음 요거 다 실행이 되면 아까 그 제가 공개했던 제그 김병준 병준킴 문집이라는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합니다. 클론은 뭐죠?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하면 왼쪽 폴더 모양 여기 요거를 보면 문집이라는 네, 죄송합니다. 저렴한 영어 표현 문집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썼습니다. 문집이라는 파일이 생겼고 한국문지총관에 아까 개연필경집이랑 고운집 두 개만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개연필경집 보면 이게 XML 파일이에요. XML 파일인데 구조가 조금씩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윈터 선생님 어떤 구조가 다릅니까? 파일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와우, 알려주세요. 뭐래? 자, 파일에 여기까지 이게 이 파일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 파일은 언더바하고 0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연필경집의 전체적인 목차 그리고 서지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본문 텍스트는 없고요. 여기는 요첫 번째 파일에만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네,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열어서 자, 아이고, 일로 와. 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문지총관 그 XML 파일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제목 정보 아래는 한자 서명도 있고 한자 그러니까 책 제목, 한글로 된책 제목도 있고 그뭐 저자 정보도 있고 저자 정보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면 여기선 다999 해놓더라고요. 이런 거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아니 미래에 사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하여간 999로 돼 있습니다. 이것 좀 특징이고 첫 번째 파일 각 책에 하나씩 있는 첫 번째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책 전체에 대한 목차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인지 그리고 그각그 본문이 들어간 페이지의 제목과 결국 목차죠, 목차. 목차 제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데이터는 없다는 거, 일단 요거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오케이, 하나 알았고. 본문이 들어간 거는 언더바하고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10번, 0010부터 0210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1개의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들어간. 또 한번 다운로드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거 소개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XML 파일 들어가서 한국 이제 이게 본문이 있는 거예요. 최치원의 개연필 경지. 저도 국어 시간에 배우기만 하고 국문과 고전 시간에 배우긴 하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자, 여기서 보면 이 개연필 경지 다들 이제 교과서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고 국문과 출신이면 한두 번 봤을 텐데 여기 한국문지 총간 있고 앞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레벨 3과 4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본문 파싱할 부분이죠. 우리의 타겟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00010 다시 여기 뒤에 또 붙었네요. 아까 파일 이름이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파일 이름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그요요 파일 안에서도 또 문단별로 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요 레벨, 요 아이디는 문체가 요거고 그 다음은 이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 4라고, 레벨 4부터 진정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4에서 이 메타 정보가 있고, 되게,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필자 정보가, 저는 이게 최치원이 쓴 것만 인줄 알았더니, 최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글을 써주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저자 정보가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전체 저자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저자 정보가 따로 있고, 홍석주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문 정보부터 진정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뒤에서부터 다룰 것은 이 본문 텍스트를 뽑아오는 그런 파싱하는 방법을 할 거고 그 본문 안에서도 이게 이름인지 고유명사이고 고유명사 안에서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의 이름인지 그리고 이게 서명 어떤 책 이름인지 그리고 지역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명도 있고 관직 이런 태깅도 돼 있어요. 근데 이 태깅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태깅이 굉장히 잘돼 있는 책도 있고 뒤쪽 되면 태깅이 좀잘안돼 있는 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자료에 약간 비균질성이 있긴 한데 우리가 가져올 것들은 이런 데이터입니다. 레벨 4에서 가져오는 것. 네, 그래서 한번 오케이. 그러면 이 XML 파일을 다 1,259건을 다 하려면 손으로 하려면 그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것만 본문과 저자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코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샘플로 개연필 경지와 고운집만 다뤄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집이란 폴더 아래 이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울게요. 문집이란 폴더 안에 한국문지 총간이 있고 거기 안에 프로그래밍에서 abstract는 별표는 모든 것을 거의 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XML 파일을 다 가져와라고 했을 때 개연필 경지도 있고 그 아래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정리된 걸볼수 있죠. 개연필 경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뒤에 보면 고운집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본문 있는 것만 가져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였어요? 본문 있는 거는 이첫 번째 파일을 제거해야 되죠. 각 폴더에서. 그래서 텍스트 존재 파일 수는 두 개를 제외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두 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30개 중에 28개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또 패턴을 이런 식으로, 정규 표현식으로, 아,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뒤에 언더바가 있고, 뒤에 숫자가 더 붙어 있는, 그 XML 파일의 파일 이름 스타일을 본문이 있는 XML 파일로 우리는 인식할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하면 28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28개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28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코드를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요 뒤에 본문이 있는 스타일을 볼수 있죠. 28개의 XML 파일을 이제 파싱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그 파일 리스트에서 텍스트가 있는 파일 리스트를 빼면 이제 두 개가 남겠죠. 요거는 메타 정보가 있는 파일 리스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언더바가 없이 여기 이렇게 끝나는 거. 메타 정보만 따로 파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면 메타 정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파일인 개연필 경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LXML에서 parse라는 함수를 et.pars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요 파일을 파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tree라는 걸로 붙여주는데요. 그럼 tree라는 변수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뭐그 여기서는 아마 텍스트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tree라는 변수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함수는 find라는 함수를 맨 처음에 찾을 거예요. 자, 아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먼저 실행해 볼게요. 자, find 트리에는 지금 여러 지금 트리 구조로 나무처럼 계층화돼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나는 레벨 1만 찾아줘라고 하는 겁니다. 레벨 1만 찾아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레벨 1의 엘리먼트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레벨 1의 아이디만 가져오고 싶어. 레벨 1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오늘 이거 다 설명 못하겠다. 레벨 1만 가져와라고 했을 때 이 레벨 1을 가져온 다음에 자, 레벨 1의 아이디가 어디 있어요? 아이디. 자, 보면 ITKCMO0001A입니다. 아, 네네네. 여기 아이디가 있었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거를 가져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레벨 1에서 어트리뷰트, 아까 그 속성값이 아이디인 거 가져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그렇죠. 요거를 찾아온 거죠. 내가 원하는 요소만 뽁 뽑아오는 거예요. find 해가지고. 근데 find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해줘요. 하나. 그래서 이게 여러 개 그러니까 적층되어 있으면은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다음은 서명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에서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find all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트리에서 지금 트리에서 find에서 레벨 1의 제목 정보를 가져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벨 1 찾고 레벨 1의 제목 정보 이런 식으로 계층화돼서 가져오는 거예요. 레벨 1의 제목 정보에서 제목이 여러 개네. 그럼 제목 4개를 가져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레벨 1의 제목 정보를 찾아와라고 했을 때 제목 정보가 하나 있죠. 그 하나에 있는 제목 정보에서 find all이라고 해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어떻게 점하고 다시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find all하고 제목을 하면 제목 4개가 뽑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죠. 정확히 말하면 이 4개가 뽑혀져 나왔지만 요 각각의 요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4개. 그죠? 그거를 제가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텍스트만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근데 제가 또 원한 거는 한자 서명과 한글 서명만 지금 따로 뽑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엄필경집이라고 한자 서명과 한글 서명을 이런 식으로 뽑아냈습니다. 서명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층을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원하는 것에 여기 보면 t.text 이 텍스트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XML 파일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오늘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볼 수 있어요. 저자 같은 경우도 네 레벨 1에서 저자를 가져와 저자 안에서도 한글 성명을 가져와 거기 안에서 텍스트를 가져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텍스트를 다 가져오고 어트리뷰트 안에 또 서기년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요거. 그래서 생년과 몰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텍스트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그 뭐죠? 이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요 값을 텍스트로 알고 있으면 되고 어트리뷰트라는 것은 여기 속성이 있고 요 속성 값 요거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 값을 가져오거나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그 두 개를 자주 쓰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생년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간행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요소를 이런 식으로 짰어요. 야, 여기서부터는 장난 아닙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하겠다. 그 다음 거는 다음 너무 시간에. 어려워. 예, 요거까지만 보여주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get meta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여기다 넣습니다. 데이터라는 딕셔너리,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XML 파일을 파스 해줍니다. 그래서 트리에 넣습니다. 계층화 구조를 만들고, 이제 그 트리에서 ID라는 그 딕셔너리, ID라는 곳에는 요 메타 정보의 ID를 넣고, 타이틀즈는 왜 타이틀즈를 넣냐면, 타이틀이 한자명도 있고, 한글명도 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 넣어주고, 한자 서명, 한글 서명 이런 식으로 또 따로따로 넣어주고 이게 try exception은 또 뭐냐면 이 예외 처리인데 생년이 안 적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년이 없으면 none, 빈칸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막
정말 다양하게 해서 마지막에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리턴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get meta라는 함수에는 파일 리스트, 이게 뭐냐면 파일 리스트 meta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일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 파일의 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넣어서 이거 실행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이렇게 뽑혀져 나옵니다. 이거를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형태라고 하는데, 나는 메타 정보에서는 이 정도만 뽑아줘도 돼라고 했으면 이렇게 뽑은 다음에 해주는데요. 지금 이게 여러 개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하겠는데 이거 두 개밖에 안 돼서 어차피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메타 리스트라는 걸로 넣어주면 메타 리스트는 저 딕셔너리가 리스트로 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메타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자, 아, 네. 딕셔너리가 하나 묶여서 요거는 개연필 경지. 그 아래는 고운지. 그래서 두 개의 딕셔너리가 하나의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또 데이터 프레임,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테이블 형태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XML에서 원하는 파일 요소를 뽑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실습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본문 텍스트 더 복잡해요, 더. 뒤에 보면 이 코드가 거의 그래서 네, 하여튼 이거 하다가 좀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때 코드 짜다가. 네, 왜냐하면 규칙도 좀 틀린 것도 있고 해서 예외 처리할 게 많아서. 네, 하여간 맨 마지막에 요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XML 자체가 트리 구조, 그러니까 우리 폴더 구조죠. 폴더 구조로 이제 들어가고 들어가는 구조고, 뭐 어트리뷰트 조금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코드를 접하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간단한 규칙 속에서 반복 노가다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하시려면 원래는 엑스쿼리부터 이제 제대로 하시고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엑스쿼리를 제대로 하려면 XML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엑스쿼리를 해야 되는 건데, 뭐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순서대로 아카데믹처럼 하나하나 밟아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엑스쿼리도 공부하고 XML도 공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이 코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변형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제 단국대 수업할 때도 이제 제가 이거는 예시였으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뭐 선생님 뭐 본문에서 저는 고유 인명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인명 뽑는 거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알려드렸거든요. 사실 근데 알려드리면 안 되고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 조금만 바꿔서 하면 될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 요 파일도 다 올려놨어요. 이미 파싱 다 끝내놓은 거.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놨는데요. 그 구글 문서에. 그거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윌드게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전에 관련된 문건은 거의 대부분이 XML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지금 고전DB에 있는 이것도 그렇고,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이 다 XML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XML을 다루실 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파이썬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RDB 쪽에서 많이 다룹니다. 아예 그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보다는 서비스하는 용도에서 보통 XML을 많이 다뤄가지고, 저는 RDB 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엑스쿼리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좀더 다루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XML 파일을 그럼 IDB에 올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면 좋긴 한데, 네.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오히려 방대한 데이터 처리하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파이썬보다 훨씬 낫죠.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가 우리가 코랩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RDB니까. 네. 바로 실습해서 돌릴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네. IDB가 당연히 훨씬 좋죠. 네. 김바루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XML 데이터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한국 고전 번역원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문집 총괄 XML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공 데이터로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다 들어와서 볼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XML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제공해 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존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API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API를 활용하는 것과 오픈된 데이터를 직접 사용자가 가져가서 그거를 자기가 자유롭게 쓰는 맥락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김병현 선생님 강의하실 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데이터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균질하게 이 데이터들이 잘 조직돼 있는가에 있어서 그 균질함이 사실은 좀 불균형한 측면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꺼려질 수 있겠죠. 왜?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능을 좀 전달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만약에 내가 제공하려는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한문학이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문집 총간 XML 데이터를 활용할 위치에 있는 연구자들 그러니까 한문학 전공자나 고전문학 전공자나 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XML 데이터를 자기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수요가 충분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연구자들이 이거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이거 활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강의도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 자료를 볼수 있는 어떤 뭐 웹사이트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고전 번역원에 요청하면 고전 번역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뭔가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김병현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매개로 해서 사실은 기관 차원에서 앞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지점 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 김병준 선생님이 링크해 주신 그 앞부분이 아마 공공 데이터 제공 관련인 것 같은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 모든 데이터는 공개해야 되는 게 공공데이터법의 원칙이고 의무입니다. 그냥 공공기관에. 그게 완성된 데이터든 아니든,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어떠한 정보가 완성될 수 있나요? 그거는 처음부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게 어떻게 완성이 돼요? 그나마 제일 판본이 좋다는 예를 들어서 전 중국 쪽을 했으니까 중화석국본도 끊임없이 오탈자가 발견이 되고 끊임없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데이터가 완결하고 완성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연구라는 건늘 완결성을 전제로 합니다. 왜? 책을 출간한다라는 어떤 미디어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방금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완결이라는 개념은 사실 아날로그 환경이 굉장히 다르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적인 완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XML 데이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 XML 데이터를 구축을 할때 스키마를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는 이 정도 스키마 차원에서 우리가 마크업 작업은 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이루어진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나름대로 부분적인 완결성을 가졌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김영우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XML 데이터는 완전하지 않은 게 어떤 거는 컨텍츄얼 엘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맥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크업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같은 문집 안에서도 또그 층위가 또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번역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공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완결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말 그거를 믿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완결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한문 연구에.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죠. 저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기관 입장에 서도 생각을 해봐도 기관 입장에서는 싫죠. 하지만 미완결된 데이터일지언정 그 미완결된 데이터조차도 유의미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그두 번째 얘기, 수요와 공급 얘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당장 없어도 그게 미래 방향성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개인은 못해도 기관은 해야죠. 거꾸로. 예를 들어볼까요? 조상조실록 누구나 검색해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조상조실록 CD롬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뭔 소용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세일즈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의 세일즈 혹은 당장의 무언가를 바라고 기관에서 움직인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이상적인 모델로서는 수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수요가 예측되면 해야죠. 아닌가요? 자, 고전 번역원에 계신 관계자 선생님들, 김바로 교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요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기관 차원에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이고 발전적인 과업을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200% 동의합니다. 200%라고 하면 너무 적은가? 2000%, 2만% 동의합니다. 그게 기관의 역할이죠. 개인이 하기 어려운 거. 기관이 선제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게 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 현재 실제 한문학 연구자나 이제 역사학 연구자분들이 XML이나 혹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소인이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 우리가 언제까지 원고지에 논문을 쓰지 않듯이 언제까지 이놈의 SQL이나 XML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할 거냐. 나중에 되면 이게 상식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그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나중에 그런 게 상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김바로 교수님이 열심히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네, 열심히. 당장은 김병주 선생님이 네, 좋은 교육 컨텐츠로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API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그건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API도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